간단히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로, 진짜 자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더가 붙는다 그랬죠. 유일한 것에 붙는 더. 우리말에는 그냥 길, 그냥 진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을 알아야 자유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누구한테 뭐 멱살 잡힌 것도 아닌데 뭐를 자유를 주셨냐?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심판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형 판결을 받고 두달 뒤에 그것이 집행이 되면 그두 달이라는 시간은 자유가 아니죠.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 누워도 누운 게 아니고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사로잡힌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 없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냐? 혹은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냐? 그래서 기분 나빠서 믿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전도할 때. 근데 하나님이 정의롭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좋은 엄마고 아빠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적정한 체벌을 해줘야 되죠. 훈계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했어도 괜찮아. 너는 내 딸이니까. 넌 사랑스러우니까 괜찮아. 하고 넘어간다면 그 아이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판사가 있고 법이 있어도 항상 정확한 판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공정한 판단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억울한 일과 또 불행한 일들과 그런 원한이 남는 판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그 하나님이 계셔야 정말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싫은 게 아니라 무서운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야 이 나라가 튼튼한 것처럼 싱가포르 같은 데는 껌만 뱉어도 수십만 원의 벌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 데나 껌 뱉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한 법이 있다는 것, 그것을 심판할 분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 하더라도 눈 감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제가 지은 걸로 치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동안 일어나지 않으셨죠. 물론 뭐 이것은 제가 어디서 배운 건 아닌데 3일 동안 땅속에 그냥 편하게 계셨을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온 인류를 위한 진노와 심판, 그것을 예수님 한 분한테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일부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지옥의 심판을 받고 오신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해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편하게 땅속에 누워있다 오신 게 아니라 온갖 저주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기사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인류는 시한부 인생과 같은 삶, 또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학이나 의학을 예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지만 과학이나 의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계의 일부분을
인간이 연구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수많은 비가 왔지만 그것이 안 멈췄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이 지금 오랫동안 비가 오고 폭우 때문에 지금 우리 바로 식탁에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시장은 마트보다 항상 3분의 1 이상 싼데도 시장에서도 시금치가 한 단에 4,500원이에요. 예전에는 1,500원, 2,000원이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을 많이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위성으로 날씨 정보를 받고 또 대기 중에 어떤 비행물체 같은 걸 띄워가지고 대기에 정보를 흡수해가지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일기예보를 하는데 그 과학적인 지식이 비를 멈췄냐 말이죠. 비를 멈춘 건 실제로 하나님이시지 그 과학자들이 멈춘 게 아니잖아요. 비록 비가 많이 왔지만 그때라도 안 멈춰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단하고 막 위성을 쓰고 뭐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면에는 절대적으로 다다를 수 없는 한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사형 판결을 받고 기다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판결을 대신 집행되게 하시고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아무런 판결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먹고 돈을 쓰고 이런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즐기고 그것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자기 앞에 심판을 알지 못한 불행한 삶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그 사람의 이웃이 만약 그 사람이 일부러 죽게 하려고 암 걸린 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치료를 못 받게 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 사람같이 사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악한 거죠. 똑같은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들은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옳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귀신들도 알아요. 사탄도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한테만큼은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당면한 위기와 당면한 심판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다가 준비하지 못하게 하다가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순간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고요. 둘째로 오늘은 예수님은 생각도 자유롭게 하십니다라는 말씀. 우리나라 말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의 삶에서 도전하며 진취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이루십니다. 저희 아빠가 캐나다에서 목회하실 때 많은 부유한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오셨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기억에 남는 간증을 한 것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부유한 분이었어요. 제가 그 집 아이들의 과외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2층 집에 가본 게 처음이에요. 한국에서 2층 집을 밖에서도 구경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가서 2층 집이 있었고 또 차고가 있고 정말 한국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런 집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새로운 명품백을 반드시 빨리 그것을 손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넣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만족했다가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가서 제일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놓을 데가 없는데도 계속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 가방에 대한 불안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신제품을 사지 않아도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놀랬다는 거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영생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거짓말을 우리가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는 뭐라고 속삭인 거죠? 너는 그 가방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넌 그 가방이 있어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다양한 거짓말들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유들을 억압합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다이어트 강박증이에요. 그래서 날씬한 사람들도 또 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충분히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결국에는 어떤 병이 있죠? 거식증이란 병이 있죠. 너무 막 그 젓가락같이 말랐는데도 계속 먹고 그게 살인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정신적인 불균형이잖아요. 그게 왜 왔죠? 내가 날씬해야 아름다운 거야. 날씬해야 가치로운 거야 라는 거짓말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얽감해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마음에 열등감을 줘가지고 사람들이랑 계속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저 사람은 너보다 재능이 많잖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지?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진짜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말들로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무엇보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다. 그런 거짓말들로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돈과 명예를 쫓으면 네가 그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거야 라는 거짓말을 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정치인들의 성 스캔들이죠. 그 사람들이 저런 나쁜 놈 보게 이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런 성적인 죄를 지을 만큼 그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고 박원순 시장의 그 성추행을 받았다고 고발한 그 비서가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시장님은 되게 높은 분인데도 외로워 보였다는 거죠. 자꾸 자기에게 연락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게 하는 그 모습이 참 자기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돈과 명예를 받으면 너가 궁극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더 이상은 없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인간은 그곳에 오르면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 목표를 따라 올라갈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목표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다다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 올라갔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슬픈 마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작년에 SK그룹이랑 현대그룹 거기 손자들이 나란히 그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가 됐거든요.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최고급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분들인데 뭐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최고의 학교를 졸업했고 그래도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이 뭐예요? 현실을 잊게 해주는 거네요. 잊게 해주는 거. 현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현실을 잊고 그 멍한 그런 느낌, 그런 환각에 빠져있는 그 상태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돈이 제일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지배해야지 돈을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물어보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길에서 나가시는데 달려 나왔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달려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계명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으면 그만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돈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지? 이렇게 묻는 순간 저는 못하겠어요 하고 물러나는 슬픈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막강한 것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 어떤 겨룰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런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이 돈 많으면 다 천국 못 간다 이 뜻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돈의 욕심을 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자리까지
꿰어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없고 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 늘 이렇게 일상적인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 특히 뭐 돈을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는데, 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몇 주 전에 뉴스에서 모 대기업 그 임원이래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연봉이 24억이래요. 근데 그분이 무슨 그 고소를 했냐면, 엄마가 갖고 있던 10억을 동생 둘한테 나눠준다고 자기한테는 묻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더 무섭다는 거. 그 대기업 큰 기업의 사람들이 그 회장이나 그 자손들이 돈 갖고 싸우는 모습들, 또 재산 싸움 나는 모습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왜요? 부자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돈을 한번 맛을 보고 나면 하나님의 자리를 위태할 만큼 그렇게 큰 유혹이 역사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돈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또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날 따라오는 거지,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따라오는 거는 저주입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돈과 바꾸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도록, 주님이 그래서 십일조와 헌금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순간, 십일조를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생각의 묶임, 생각의 부자유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있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빛이 있어야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을 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해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비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비치신 예수님이 내 생각을 비춰주실 때,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를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각의 자유를 누리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셋째로, 사탄은 진리를 가장하여 종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은 613개의 법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것이 반 정도는 하라고 반 정도는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가 조금 더 많은데, 그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10개로 딱 농축해를 해주셨죠. 그것이 10계명이죠. 그럼 그 613개를 10개로 조정했는데 10개 중에서 첫 번째 있는 계명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다 아시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다른 신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경쟁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신들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 계명의 첫 번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나님 언급하신 거는
인간 입장에서 다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들로 여기는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이 종교들의 배후에 숨어서 종교들을 섬기느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미혹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계명에.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찰흙으로 혹은 돌로 뭐를 만들었어요?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금이나 은을 입혔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들어주거나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더 상위 계급이죠. 더 나은 자죠. 만듦을 받은 자는 어떤 자예요? 더 나보다 하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하등한 것에게 내가 절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정이 풍부하신지 몰라요. 간단히 말하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바보가 돼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조각한 것에 절하면서 그것에 경배하면서도 자기가 바보짓 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어떤 사람이 상수리 나무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베어와가지고 그것으로 일부러는 불을 떼가지고 밥도 해먹고 일부러는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만든 것에다가 자기가 또 절도 하고 복도 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라. 암흑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암흑 가운데는 바보짓을 해도 바보인지 몰라요.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자기가 그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굴복해놓고서는 그게 이상한 행동인지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우상, 각종 우상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숨어서 그래 너 참 바보지 잘한다. 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랑 같이 지옥 불구덩이에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확한 예시들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요에 시작된 종교입니다. 불교는 크게 대승종교와 소승종교로 나누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대승종교고 저쪽 남쪽 아시아로 간 게 그 소승종교예요. 소승불교예요. 근데 소승불교가 불교의 그 원형을 더 잘 간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상과 다르게 불교의 불상 그 이 소승불교의 불상은 희한하게 뒤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 영상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소승불교 사진 1번이요. 그거 아니고 예, 그거 두 개 보이시죠? 뒤에 뱀이 7개가 있거든요. 7마리. 이 뱀이 저 부처의 묵상하는 그거를 지켜주는 뱀이래요. 그래서 무찰린다라는 7개 뱀인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형상을 말할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사탄의 모습이 붉은 용인데 일곱 머리를 가진 용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뭐하게 소승불교에서 이런 상을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요것도 그러니까 여기 이 소승불교에서 쓰는 그 불상은 다 뒤에 뭐가 있어요? 7마리의 뱀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성철 스님 있죠? 그분이 물은 물이고 돌은 돌이로던가 뭐 그런 말씀에서 유명하잖아요. 그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모든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는 뜻이래요.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런 말이 뭐가 명언이 될수 있나? 당연히 돌은 돌이고 물은 물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했는데 그 수행을 많이 하면 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어떤 객관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뭐 그런 뜻이래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놀라운 득도를 했다고 기자들을 부른 거예요. 조선일보와 경향일보 기자들 불러서 인터뷰를 했는데 보여주세요. 1987년 4월 23일 신문에 어떻게 자기가 기고를 했냐면 득도 놀라운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분이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사탄이여, 어서 오라는 거예요. 불교의 가장 깊은 데까지 갔더니, 뭐, 만나고 싶던 그분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 그냥 부처랑 사탄이랑 뭐라는 거예요? 이퀄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당신을 잘 몰라서 미워할 뿐 당신은 원래 좋은 분이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떠오르는 요절 없으세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성경에. 그러니까 사탄주의자들은 미국의 사탄주의자들, 사탄 숭배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사탄이 우리가 아는 그런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사탄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광명한 천사로 섬겨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 인간의 권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로 완전히 그런 이미지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섬깁니다. 어쨌든 이 불교의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르른 이분이 사탄을 만났다는 거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힌두교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 신들이 브라마, 비슈뉴, 시바 신이에요. 세 가지 대표 신을 만든 게 이게 사탄이 성경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을 뭔가 카피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든지 카피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려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신이 비슈뉴라는 신인데 보세요. 앞에 본 소승불교의 그 불상이랑 어때요? 느낌이 비슷하죠? 뒤에 동일하게 뱀 7마리가 나와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진이요. 두 개거든요. 예. 그래서 비슈뉴 신이 이렇게 항상 뒤에 뱀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동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제2계명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동물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섬기는 소 형상의 신을 아피스라 그러고요. 이제 사진은 끝났어요. 그리고 코끼리도 섬기고요, 신으로. 힌두교에서 소를 섬기고요. 가까운 일본에서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자신들은 종교가 없다 그런대요. 그런데 정초에 신사참배를 하는 인구가 평균 8천만 명. 그리고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어디나 신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일본이 먼저 들어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우상을 가진 이나리신, 뭐 식물신, 이나리신이 또 식물신이라 농사를 돕는 신이래요. 그다음에 입시나 뭐 이런 애들 복을 비는 천신, 아마테라스라는 태양신 이렇게 대표 신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복, 이 사람들이 비는 복이 우리가 와서 일상생활에 비는 복 있죠. 뭐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출세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복들 있잖아요. 그런 복들을 담당하는 신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신앙이 이런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만 하다 멈춘다면은 이런 세상 종교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건 이런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인데, 이 종교와 왜 비교할 수 없냐? 1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의 배후에는 사람을 속이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절하다가 죽게 만드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내 뜻을 이루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내 뜻을 이루다가 그 수준에서 멈추는 신앙,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절대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은 버리게 돼 있어요. 왜? 다른 신도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데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같은 종교라고 하면. 그래서 종교 신앙에 멈추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뜻만 계속해서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신앙 수준이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으로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나빌 쿠리시라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할아버지가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이슬람이 진리라는 것을 평생 전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할아버지가 선교사예요. 기독교 선교사 손녀면 얼마나 그 영적인 영향력이 대단하겠어요, 보기. 이분은 할아버지가 이슬람교 선교사예요.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독실하시고, 항상 어릴 때부터 5살 때 이미 코란의 그 일부분을 아랍어로 다그 외웠고, 항상 엄마가 정신 교육한 게 너는 기독교인들에게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를 알려주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기독교인들만 보면 말싸움 해가지고 니네 성경 가짜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쾌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던 이 사람이 미국에서 대학을 가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 이름이 이제 데이빗인데, 다른 친구들은 자기가 뭐 성경이나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해도 아 이런 거 하고 자기한테 이제 당했대요. 근데 이 친구는 성경이 굉장히 깊고 다른 어떤 그런 내용들도 인문과학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서 뭐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태클을 걸어도 딱 이렇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는 최초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논쟁을 하기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박식하다고 생각해서 코란이며 모든 것이, 그래서 논쟁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친구랑 이제 베프가 됐대요. 그러면서 3년간의 교제 가운데 이 친구랑 계속 그런 어떤 그 토론을 하게 된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계속 이 친구는 이제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 친구를 막 까부시려는 그런 태도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데이빗이 물론 토론하는 좋은 친구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라면 나를 위해서 어떤 힘든 일이라도 해주겠다라는 그런 신뢰가 쌓이더래요, 이 친구에게 우선. 그러면서 3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도 80% 정도는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독실한 무슬림인데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학교를 가는데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막 울면서 도저히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코란이랑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슬픈 마음을 위로받고 싶을 때는 어디를 봐야 하나, 어떤 말씀을 봐야지, 코란부터 폈대요. 코란부터 폈는데 아무리 뒤져도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을 펴서 읽는데 조금 있다 바로 마태복음,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구나를 이렇게 경험했고, 또 부모님을 상심시켜드리는 게 너무나 끝까지 두려워서 또 마음이 아파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꿈을 꿨는데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꿈에 작은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빛 가운데 막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는 밖에 있고 그 안쪽에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데이빗이.
자기가 그 꿈에서 깼는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너가 아직 결정을 못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야. 너가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 질문들이 있을 때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줬대요. 네가 만약에 기독교를 깨부시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날카로운 그런 태도로 한번 무슬림을 분석해보라고. 자기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이거를 분석하고 이것을 이렇게 깨트려보자라는 의도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진리라고 믿었지, 그걸 깨부시려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런 태도를 갖고 보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일례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적어왔는데 4장 171절 정확한 근거를 드리려고 5장 72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지옥 간다고 써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부딪히는 부분들을 이 사람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제가 미국 기독교 방송국에 출연해 가지고 5분 동안 인터뷰한 게 있어서 따왔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이분의 이름을 치시면 간증을 들으실 수 있어요. 예. Islam, they think you're talking about them. And it's important for us to realize that when we interact with Muslims and our Muslim neighbors, we should show the love of Christ, remembering that this is all brand new to them. Now, when you were in college, you had a relationship with someone named David that really was very profound. Tell us about that. Well, you know, as a Muslim, I would challenge Christians all the time. I would challenge them that the Bible had been changed, that Jesus never claimed to be God, and that Christianity, in worshiping God as a Trinity, was actually a polytheist faith. So these are things I'd been taught as a young Muslim, and I challenged David. But David was the first Christian out of hundreds I'd spoken to who was ready with a response. Unbelievable. Well, when did it first dawn on you, Nabil, that everything that you'd believed, everything that you'd been taught since a youngster was a lie? Well, it was when I was investigating the evidence for Christianity, which stands in contradistinction to the evidence for Islam. Because if Jesus claimed to be God and died on the cross, that not just proves Christianity, it disproves teachings from the Quran. And when I saw that the evidence was strong and that the evidence for Islam was weak and lacking, that brought me to my knees to ask God who He really was. Well, did you literally get out the Bible and read it cover to cover, or was there a book that you read or something that the light bulb just went off? You know, it took years, Wendy. I mean, this was a very, very long process. It was the relationship with David where we could really talk about these things openly and keep coming back to them time after time. And we got angry. We Yeah, I was going slammed to say, I doors. bet you Yeah. got angry at first, Oh, right? yeah. I mean, there was times where he said, "We're never going to talk about this again." And then, like 5 minutes later, he'd say, "Nabil, I need to ride home." And so we would just talk about it. And so that relationship is what got us to continue talking about the gospel. How did God speak to you personally, Nabil? It was when I was broken. I was at this point where I realized what the stakes were. The stakes are extremely high. Who is Jesus? If he is God, that changes everything. And so I came before God and asked him directly, "I don't know who you are anymore. Can you just tell me who you are?" And Muslims often ask God for dreams to guide them, and so I did as well. And God gave me a vision and three dreams that led me to Christ.
Well, tell us about one of these dreams that God gave you. But at this time, I realized that God was hearing me and that I could ask for a clear dream. So I did. I had the boldness and just asked, Lord, give me something that's so clear. I don't even have to interpret it. I just know what it means. I got my next dream where I was standing at the threshold of a narrow door. This door was just wide enough to fit me and just tall enough to fit me. I mean, it was a very powerful image in this dream, how narrow this door was. Right. And beyond the door was a room which had a feast going on. And I knew that in that room was the feast of heaven. But it hadn't started yet. People were waiting as if for someone to start the event. Right. And I wanted to get in the room, but I couldn't because my friend David was at the threshold. And I looked at him, and he was kind of blocking it. And I said, David, I thought we were going to eat together. And he said, you haven't responded. And in the dream, I knew that I needed to respond to his invitation to get into heaven. But here's where it gets crazy. When I woke up, I called the real David, and I said, David, can you tell me what this dream means? He says, it's so clear, I don't need to interpret it, which is what I had asked from God. I said, what do you mean? He said, go to Luke chapter 13, verse 22. He knew his Bible, for one. When I flipped to Luke 13, 22, I saw in big, bold letters the words, the narrow door. And as I read it, it was basically saying that Jesus was going through the towns and villages preaching the good news. And the disciples asked, Lord, are many going to be saved? And he said,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at narrow door. Because many, I tell you, will try and few will be able. And you will see people sitting inside at the feast of the kingdom of heaven. Make every effort to enter before the owner comes and closes that door. Or you'll be weeping and gnashing your teeth. God gave me a dream where he placed me in the center of a biblical parable, telling me exactly where I was in my life. That is powerful. Well, how did your conversion affect your Muslim family? It was devastating. Oh. It was devastating. We have a small family, just my sister and I and my parents. And as the only son in the family, I kind of carried the honor for our family in the next generation. And becoming a Christian was about the worst thing I could do to my family's honor. So it wasn't just a decision I was making that affected me. It affected the whole family. And when a Muslim comes to Christ, there's much, much that he has to consider giving up. Well, you've got a terrific new book out called Seeking Allah, Finding Jesus, and it's available wherever books are sold. So be sure to get a copy of this. This is a powerful book. Nabil, God bless you. Thank Thanks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로는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탄은 진리를 가장하여 종교 뒤에 숨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불교와 힌두교와 또 무슬림에 관하여 저희들이 함께 조금씩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리이신지 더욱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